여기는 일산입니다. 아직 일산입니다. 일단 오늘 아니죠. 어제 6시간이 걸려 운전해서 일산 JTBC에 아니죠. 일산 숙소에 도착을 하고 하룻밤을 자고 10시까지 JTBC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10시에. 그래서 제가 몇 시에 노래를 했느냐. 새벽 3시 하여튼 마지막이었습니다. 24일 방송과 25일 방송. 저는 25일 방송이 잡혀 있어서 그걸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급하게 잡은 두 번째 숙소입니다. 어제 잡았던 숙소가 더 낫네요. 머리를 감고 화장을 지우고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좋은 결과를 심사위원님들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한 또 힘들었지만 감사한 하루를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합격자는 오후 6시까지 그래서 가야 합니다. 지금 눈이 보십시오. 눈이 막 감기죠. 지금 새벽 한 5시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씻고 정리하고 내일 퇴실이 11시까지인데요. 시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1시까지 퇴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 이 방송은 아마 방송이 종결이 되거나 제가 탈락이 되거나 아니죠. Sing Again 방송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그 시점에 제가 뭐 이렇게 제 개인 채널에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가 힘들죠. 노래도 힘든 노래였고 근데 무엇보다 대기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네, 뭐 저희들 가수들도 수고를 하고 있지만 이 제작진들 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그 하루 이틀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참 보면 정말 이렇게 인상 하나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멘트 하나가 정말 가수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JTBC Sing Again 제작진들 너무 존경합니다. 예, 진짜 멋진 분들 같아요. 물 마셔야겠다. 아, 비타민 주스를 좀 마셔야겠네요. 오늘 먹지 못한 그러니까 뭐 간식이나 물을 들고 가지 못해서 오늘 제 와이프가 또 싸준 비타민 음료죠. 사실 배는 고픕니다. 배는 고픈데 지금 이 시간에 먹을 때도 없고 또 먹으면 또 내일 지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그래. 사실 오늘 이렇게 숙박은 계획이 없던 겁니다. 계획이 없던 거고 그 어제 촬영이 조금 문제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변경이 돼가지고 급하게 연속 촬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그게 됐어요. 그래서 합격자와 그 뭐죠 그 보류 하신 분들은 내일 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후 4시 6시 이렇게
또 촬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오늘 대기하면서 그 심사위원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와닿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음악적인 장르를 떠나서요. 특히 시니어 심사위원 분들의 어떤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와닿는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참여하셨던 가수분들한테 하나하나의 조언들이 긴 대기 시간에 정말 값진 선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많이 잠겼어요. 생각도 좀 많이 잠기고 밴드를 지금 제가 그만 둔 상태에 밴드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또 참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밴드 음악에 대한 뭐 조언 등등 또 김종진 선배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오늘 김종진 선배님한테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심사위원분들이 저 멀리 못해도 한 20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패밀리가 같은 로크가 앞에 있는 것처럼 동생 보듯이 보는 눈빛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도 하셨어요. 헤비메탈, 그러니까 록이 정통을 지키고 있는 어떤 정통 음악을 지키고 있는 밴드들이 많이 드물고 비록 이제 제가 바카우스에서는 이제 탈퇴를 했지만 또 저 나름의 어떤 정통 음악들은 또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이 또 분명히 올 테고요. 또 저의 모토는 또 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대중음악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로 느껴질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제가 신경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도전이든 제 자신과 있어 아니고 한 번도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늘 도망치기만 도망쳤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번에도 도망치려고 했고 모르겠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너무 빠듯했던 일정들 때문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어떤 일들이 복합적으로 와서 그랬던지 모르겠네요. 앨범 작업 때문에. 근데 막상 잡아주신 작가님과 프로듀서, 총책임 프로듀서님께서 저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았으면 사실 이번에 참가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 결과는 이제 본선에서 제가 All Again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어떨지 모릅니다. 사실 미션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미션에서 또 보여지거나 또 그 심사위원분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어떤
곡에 대한 선곡들 확률은 모르죠. 확률은 모르고 아니 제가 락음악만 20년 넘게 해왔었죠. 물론 대중음악은 생계 유지형 행사 위주로만 쭉 뭐 하다 보니 가능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리고 대중들이 더 좋아하셨고 저에게 이런 어떤 깊이가 또는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역량은 있었구나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도전들은 계속 해왔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편견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뭐 꼴값지 않게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대중음악 때문에 밴드를 그만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 긴 세월 동안에 그 활동을 이렇게 과감하게 접었다 라고 할 때는 분명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는 뭐 비치 못할 사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왜 아쉽지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아쉽죠. 정말 아쉽죠. 근데 저는 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왔고 이렇게 마음 편히 말이죠. 마음 편한 건 아니죠. 어떤 도전의 어떤 장을 열 수 있었던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앨범 작업까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뭐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이미 앨범들은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음원도 발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주저리 이제 새벽에 지금 이제 방송 촬영을 하고 와서 노래 라이브를 하고 와서 본선에서 이렇게 또 올 의견을 받고 8명의 심사위원들의 A 라이트를 다 받았습니다.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인정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헤비메탈에 대한 욕심이 또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늘 그립죠. 음악 공연장은.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 개인 앨범입니다. 개인 앨범이고 개인 앨범에 대한 이후에도 활동이겠죠. 그리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Sing Again 어디까지 제 목소리가 그리고 제 노래가 받아들여질지 해볼 만큼 해보고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제 인생이 또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승물이 아닌가. 앨범의 아버지라는 곡을 제가 썼었어요. 새로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그래서 그 트랙을 뺐습니다. 물론 완성도에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너무 촉박한 시간 때문에 앨범으로서 아버지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탈락이 되든 뭐 올라가든 이게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 모습을 저의 흔적을 그리고 저의 지나온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회가 안 되니까 어쨌든 뭐 좋은 결과로 이제 방송이 나가면 일단 제가 올라갔으니까 방송되는 날 병원에 간호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네요, 아버지. 선물했네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안경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저를 응원하는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또 저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이런 노력으로 또 보답을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알려지기를 원했고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작은 선물 하나는 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때인데 지금 사실 잠이 잘 안 옵니다. 지금 이제 5시 반이 다 되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야죠. 오늘 이제 사실 오늘 라이브 방송이 본격적인 방송의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 전에 촬영분들은 제가 올라가지 못하면 아마 뭐 너무 많은 분들 촬영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송의 분량들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뭐 잘은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아마 Sing Again 첫 방송이 시작되는 날에 제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그 이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2020년 9월 25일 새벽 3시 넘어서 그것도 마지막 주자로 라이브를 하고 All A Again을 받고 숙소로 돌아와 이렇게 그냥
뭐 일기 형식의 영상을 쉽고 일기 형식의 그냥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